나이스. 네. 레이디스 루키 챔피언십 파이팅! 골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제4회 캐리어컨 머니투데이 방송 레이디스 루키 챔피언십 대회를 보내드립니다. 제 옆에는 미 LPGA 투어 시제이 나인브릿지 우승자 이지영 해설위원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대회 레이디스 루키 챔피언십은 그야말로 새로운 신인 선수들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대회인데요. 매년 슈퍼루키들이 등장합니다. 네, 매년 KLPGA 투어는 마르지 않는 샘처럼 네. 좋은 선수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 대회를 통해 미리 만나볼 수 있겠죠. 총 8일간 접전이 펼쳐졌습니다. 말레이시아 팜 리조트 골프 앤 컨트리 클럽에서 대회가 열렸고요. 경기 방식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작년까지는 9홀 경기로 했었는데요. 네. 올해부터는 18홀 경기로 바뀌었고요. 12강, 8강 그리고 결승전 이렇게 플레이가 되겠습니다. 이번 대회 우승을 차지하면 우승 상금 1,000만 원과 함께 미 LPGA 투어 출전권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총 12명의 선수가 경기를 펼칩니다. 이번 대회 중 가장 특징적인 제도라고 한다면 서포터 제도를 저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매 경기 출전 선수와 서포터가 호흡을 맞춰서 경기를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번 대회에 걸리는 이 팜 리조트 골프장은 총 3개 코스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 레이디스 루키 챔피언십은 알라만다 코스에서 경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올해는 모두 18개 홀에서 경기가 펼쳐지니까 더 흥미진진한 경기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먼저 출전 선수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김규리, 김도연, 그리고 박소혜, 송민경, 신의경, 이수빈, 이수진, 장은수, 전우리, 최은송, 한세리, 허다빈 이렇게 12명이 참가를 합니다. 네, 모두 정규 투어 시드 순위자들이 이번 대회에 참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선수들 먼저 각오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치는 선수들이 나오는데 같이 출전하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꼭 살아남아서 좋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재밌게 즐기면서 꼭 우승해서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루키 챔피언십에 나오셨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한국에 너무 추운데 네. 여기 이렇게 더운 따뜻한 나라 와서 그냥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쵸,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네. 레이디스 루키 챔피언십 화이팅! 제4회 레이디스 루키 챔피언십 화이팅! 키 순서대로 세워놓고 각오를 듣는군요. 먼저 시드 순위전이 펼쳐졌는데요. 18호 스트로크 플레이로 경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시드 순위전에 따라서 이제 대진표가 확정이 됐는데 이수진 선수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수진 선수와 허다빈 선수가 이제 경기를 펼칠 예정인데요. 결국 이제 대진표가 확정이 됐는데 이번 대회 상당히 그래도 그 진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건 패자 부활전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렇죠. 네. 18호 스트로크 플레이로 결승전은 진행이 되고 8강전은 조 추첨을 통해서 다시 대진이 결정이 됩니다. 지금 1라운드 1경기는 박소혜와 송민경 선수가 먼저 치를 예정인데요. 먼저 오늘 경기를 펼치는 두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소혜 선수는 1997년 6월생이고요. 2015년 8월에 데뷔를 했고요. 송민경 선수는 1994년 1월생, 2011년 10월에 데뷔를 했죠. 두 선수나 부모님의 권유로 골프를 결국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자신들의 최고의 꿈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선수가 1차전 경기 얼마나 멋진 경기를 펼쳐줄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포터가 저랑 되게 친한 동생이 해줘서 마음이 너무 편해서 그냥 동생이랑 같이 즐겁게 플레이하다 보면 아무래도 편하게 할 수 있어서 결과는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우선 언니가 마음이 편해야 되니까 그냥 편해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도와주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이팅! 한세리 서포터와 함께 좀 어제 좋은 기운을 이어받아 꼭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언니한테 좋은 기운을 불어 넣어주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언니가 이길 수 있도록 저 열심히 옆에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그럼 오늘 첫 경기를 펼친 1번 홀 어떤 홀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홀은요. 파4에 334m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 페어웨이 오른쪽 편에 벙커가 있는데요. 거리가 많이 나는 선수들은 이 벙커를 넘겨치면 거리가 훨씬 짧아지겠죠. 네. 그리고 또 이제 핀 뒤로 넘어가게 되면 퍼팅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앞쪽에서 퍼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간 도그레그 홀로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어느 쪽에 이제 공을 가져다 놓느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첫 대회 첫 지금 티업하고 있는 박수혜 선수입니다. 약간은 좀 떨릴 것 같은데요. 네. 샷. 네, 굉장히 힘차게 자신 있게 스윙을 했는데요. 뭐 리듬 템포도 상당히 좋고요. 또한 페어웨이를 아주 잘 유지를 했습니다. 오늘 박수혜 선수의 서포터는 허다빈 선수가 해주고 있고 송민경 선수는 한세리 선수가 서포터를 맡고 있습니다. 두 선수 다 뭐 신장도 상당히 크고요. 체격도 좋습니다. 샷! 부드럽게 티샷을 했는데요. 살짝 왼쪽으로 당겼는데요. 하늘려나 너무 많이. 왼쪽으로 너무 많이 간 것 같은데? 송민경 선수는 지난해 드림투어에서 1차전 준우승을 기록했던 선수였는데요. 나? 첫 티샷은 별로였어. 나의 손이 누구보다 빨리 내려왔어. 박수혜 선수는 페어웨이 중앙을 잘 유지를 했고 이제 두 번째 샷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가볍게 지금 아이언으로 네. 투혼에 성공을 했죠. 첫 홀부터 버디로 나간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기성제약이 네, 그렇게 챔피언십은 중요하거든요. 핀 왼쪽으로 붙여놓고 약간 오르막성 지금 퍼트 남겨놓은 듯 보입니다. 반면 송민경 선수는 티샷이 좋지가 않았었는데요. 앞에 나무들이 장애가 되네요. 공의 위치도 발보다 지금 높은 위치인데요. 나무를 살짝 스친 것 같죠? 네. 아, 그래도 우선 이제 그린 쪽으로 잘 그 공이 왔었는데 약간 러프였고 공이 정확하게 컨택이 됐더라도 나무를 맞았기 때문에 그린을 조금 벗어났습니다. 네, 이렇게 앞에 장애물이 있고 네. 발이 공보다 높을 때는 최대한 하체가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선수는 하체가 거의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클럽 선택이 조금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그린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린 뒤쪽에서 지금 어프로치 세 번째 샷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나이스. 이게 지금 위치에서 약간 핀 쪽으로 내리막으로 조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린이 지금 뒤쪽에서 앞쪽으로 빠르기 때문에 네. 어프로치가 그렇게 스핀도 잘 먹지 않을 것 같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1번 홀은 박수혜 선수에게 아주 유리한 상황이 됐고요. 우선은 그래도 이 팟펫을 좀 꼭 성공하고 기다려볼 필요는 있습니다.
먼저 팝퍼스 시도하고 있는 송민경 선수입니다. 나이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팝퍼스를 할 때 보셨지만 뭐 자신감 있는 그런 퍼시였어요. 어디로 치면 어쩔 수 없다. 저런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죠. 버디로 치면 자신이 최선을 다했으니까 네, 그렇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할 텐데요. 우선 들어가면 한 홀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나이스. 놓치지 않네요. 네. 1번 홀에서 박수혜 선수가 먼저 버디를 성공하면서 박수혜 선수가 이제 원업이 됐습니다. 나이스.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저희가 18홀 경기이기 때문에 뭐 앞선 경기 조금 늦은 경기 출발이라고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나인홀 경기 때는 그 기선제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그렇죠. 홀이 별로 남지 않았으니까. 이번 홀은 파5홀로 조성이 돼 있고 지금 송민경 선수가 또 세 번째 샷을 그린에 올리지 못했었군요. 네 번째 샷. 반면에 박수혜 선수는 그린에 올리고 이 홀은 두 선수 모두 파를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박수혜 선수가 한 홀 앞서 나가는 상황이고 벙커에서 친 샷이었는데 굉장히 잘 붙였어요. 이 홀도 이 정도면 두 선수가 비길 가능성이 큰데요. 박수혜 팝컷 송민경 선수도 팔을 기록합니다. 그래도 첫 홀을 지나면서 송민경 선수도 조금 이제 조급함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차분한 경기 이어가고 있고요. 박수혜 선수는 첫 홀에서 버디를 성공하면서 현재까지는 한 홀 앞서 나가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전반 홀까지는 선수들 경기가 아마 어떤 그 코스를 점검하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으로 갈 겁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서로 눈치 보느라 바쁠 거예요. 네. 이어지는 홀은 조금 쉽게 플레이가 되는 파4 4번 홀입니다. 네, 약간 오르막으로 플레이가 되고요. 거리가 길지 않아서 무난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홀인데요. 중간에 벙커가 있기 때문에 거리가 많이 나서 넘어간다면 충분히 버디도 할 수 있는 홀이지만 또 그렇지 않다면 벙커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또 플레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원업으로 앞서고 있는 박수혜 선수가 페어웨이를 잘 유지를 했습니다. 아마 송민경 선수가 좀 거리가 나는 선수니까요. 벙커를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멀리 나왔네요. 벙커와 전혀 상관없이 많이 나왔네요. 런도 많았고요. 두 선수가 어떤 스윙을 가지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축이 굉장히 잘 잡혀 있고요. 약간 오버스윙이 되지만 이 선수는 거리를 조금 보내려고 오버스윙을 하는 건데요. 전혀 뭐 문제되진 않고요. 스윙이 깔끔하고 아주 좋습니다. 송민경 선수는 약간 올라갈 때 주저앉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요. 오버스윙도 살짝 되고요. 또 저런 것이 약간 뭐 거리를 많이 내기 위한 그런 스윙 동작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송민경 선수는 어머니도 운동선수셨고 아버지도 체육과 교수시라 그러니까 우월한 유전인자를 네. 맡고 태어난 게 아닐까 싶습니다. 97 피칭 치면 되겠다. 피칭! 뒤에 이렇게 되어 있었나? 그럼 잘 없었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여기서 저쪽으로 가는데 오르막. 그러나 이제 선수들이 좋아하는 거리가 있으니까요. 아마 박수혜 선수의 97m는 또 핀에 가깝게 붙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저 정도면 선수들이 이제 웨지를 잡는 선수들이 있을 텐데
핀이 백핀이라 뭐 살짝 오버했는데요. 나쁘지 않아요. 57m 58도 웨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기회예요. 송민경. 오케이. 오, 좋았어요. 네. 자, 이제 올 스퀘어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찬스를 네, 맞이를 했습니다. 네, 이럴 때 또 한번 기분 전환이 돼야죠. 그러니까 훌륭한 선수는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놓치지 않는 선수가 네, 맞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승도 차지하게 되거든요. 네. 거의 컨시드 걸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선 보여? 이거? 이거 안쪽으로 하면 되겠지. 사실 초반에 저런 그 거리 컨시트를 주면 나중에 저런 거리에 감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어떤 선수들은 좀 일찌감치 컨시트를 주는 선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선수를 잘 안다면 퍼팅을 뭐 잘하는 선수, 못하는 선수가 있잖아요. 네. 퍼팅을 못하는 선수는 저런 쇼퍼터 거리도 주질 않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신경전이 시작이 되는 거죠. 들어가면 버디네요. 아, 박수혜 선수가 승부사적인 어떤 기질이 있군요. 2015년에는 점프투어 9차전에서 우승을 기록했던 선수이기도 한데요. 아, 이번에는 송민경 선수가 유리하겠다 싶었는데 네. 쉽지 않은 거리를 성공을 했습니다. 집중해야죠. 선수가 아주 팽팽한데요. 송민경 선수가 충분히 올스퀘어를 만들 수 있는 입장이었는데 박수혜 선수가 긴 거리 버디를 성공하면서 결국은 계속해서 원업으로 앞서 나갑니다. 5번으로는 파4로 조정이 되어 있고 지금 두 번째 샷 지점에 송민경. 네, 좋아요. 네. 조금 그린이 딱딱한 것 같은 느낌인데요. 들어가지 않았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올스퀘어를 만들 수 있는 기회 차였어요. 살짝 돌아 들어갔어요. 와, 두 선수가 잘하네요. 박수혜 선수와 송민경 선수가 뭐 초반이지만 아주 팽팽한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6번 홀에서 다시 박수혜 선수가 한 홀을 더 가져오면서 현재는 원업으로 앞선 상황에서 8번 홀 아주 좋은 공략을 펼쳐줬습니다. 그리고 송민경 선수는 그린에 올렸는데 거리가 좀 있고요. 여유 있게 앞장갈 수 있는 그런 퍼시였는데요. 오늘 박수혜 선수는 현재까지는 보기 없이 버디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가 되고 있고요. 짧지 않은 퍼시 남았어요. 쉽지 않은 거리지만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3업. 구름이 좋은데요? 나이스. 버티지 않습니다. 잘하는 선수네요. 박수혜 선수가 이제 국가대표 출신으로 사실 엘리트 코스를 이렇게 거쳐온 선수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거리는 송민경 선수가 더 나가는데 지금까지의 플레이를 보면 박수혜 선수가 참 퍼팅감이 좋은데요. 네, 아무래도 거리가 적게 나가는 선수들이 숏게임이 좋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100야드 안쪽하고 또 퍼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샷감이 너무 좋아서 퍼터만 좀 과감하게 더 쳐주면 결과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박수혜 화이팅! 좋은 것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고 근데 제가 잘 치면 또 소혜가 워낙 잘 쳐가지고
아무래도 제가 좀 비거리 면에서는 앞서다 보니까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제 후반에는 플레이를 해볼 생각이에요. 언니가 과감하게 공략을 한다고 했는데 저도 그 과감함에 확신이 설 수 있도록 옆에서 확신이 되는 말들을 많이 해주려고요. 송민경 화이팅! 아직 6톤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요. 송민경 선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경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홀은 파4 13번 홀입니다. 네, 파4 356m로 플레이가 되고요. 약간 오르막인데요. 세컨샷 지점에서는 그린이 보이지 않고 핀만 간신히 보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홀이 되겠습니다. 보통 그렇게 블라인드 그린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어떤 감각적인 것도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또 오르막 라이에 있고요. 네. 그린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이제 선수들은 약간 치기 전에 뭔가 집중을 더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현재는 박수혜 선수가 3업으로 조금 여유 있게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후 후반홀 경기 홀들이 약간 오르막에 쉽지 않은 홀들이 많이 남겨져 있으니까요. 조금 장타자인 송민경 선수에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소리가 났습니다. 결과 네, 페어웨이 잘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박수혜 선수가 굉장히 정교한 샷과 또 어떤 그 과감한 퍼스트로크 이런 걸로 현재는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아무리 거리가 많이 나가도 또 이제 거리가 적게 나가는 선수들하고 같이 치면요, 네. 또 그 선수들 뒤에서 붙이기 때문에 앞에서 약간 바람이 샌다 그러나 예,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송민경 역시 뭐 임팩이 참 좋은데요. 해저드 라인 쪽으로 갔을까요? 공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62 몇 번? 7번 우드 7 우드! 아 핑크! 아 그렇네 핑크! 아 그렇네 핑크 핑크! 바람 있어? 저 집 보고 칠게 사집 집? 아무래도 송민경 선수가 거리가 더 나니까 늘 박수혜 선수가 이제 두 번째 샷을 먼저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7번 우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좋아. 네, 하체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팔로만 가볍게 스윙을 했죠. 그래도 거리 잘 맞췄네요. 그린 약간 벗어났지만 거리는 좋았는데 방향이 약간 오른쪽이었고요. 해저드에는 빠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거리가 많이 나는 선수여서 아이언을 잡네요. 네, 4번 아이언을 선택을 했고 송민경 선수의 두 번째 샷. 네, 조금 짧은 것 같죠? 두 선수 모두 이제 그린에 올리진 못했습니다. 이번에 페이드도 났어. 그러니까 끝에서 왼쪽 가가지고 이러다가 약간 들어와서 다행이다. 저렇게 그린이 잘 보이지 않을 때는 옆에서 도와주는 서포트 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네, 그렇죠. 그 에임을 잘 정해줘야 하기 때문에 뒤에서 이렇게 봐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세 번째 샷을 시도합니다. 송민경 정규투어의 우승에서 시상식에 참석을 하는 게 올해 목표라고 해요. 세 번째 샷 잘했네요. 박수혜 선수도 지금 세 번째 샷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핀을 맞았어요. 사실 지금 송민경 선수는 양보할 수 없는 홀이거든요. 많이 셌을 텐데. 이 홀까지 내준다면 이제 도미호를 맞이하기 때문에 매홀 상당히 쫓기면서 이제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좀 안쪽 정도만 봐도 괜찮을 것 네. 같은데. 안쪽. 박재 선수 여유가 많아요. 송민경 선수의 중요한 파퍼입니다. 이걸 놓치네요. 이렇게 되면 박수혜 선수는 이제 한 홀만 이기면 경기 마무리 지을 수 있고 반면에 송민경 선수는 다음 홀부터 도미홀이 되겠습니다. 초반 박수혜 선수가 버디로 약간 기선 제압을 했는데 이게 그 중후반까지 이어지고 있네요. 네, 이런 흐름은 중간에 빨리 끊는 게 좋은데요. 네. 아무래도 선수다 보니까 이런 흐름을 끊는 게 또 쉽진 않죠.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제4회 캐리어컨 머니투데이 방송 레이디스 루키 챔피언십 경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대회 우승을 차지한 선수에게는 1,000만 원의 우승 상금과 함께 미 LPGA 투어 출전권이 주어지죠. 네, 지난 대회와 차이점은 작년까지는 9홀 경기였는데요. 네. 올해부터는 18홀 매치 플레이로 바뀌었고요. 서포터 제도는 동반 1인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겠죠. 네, 같은 동료 선수가 캐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박수혜 선수가 4업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민경 선수가 장타력을 앞세워서 계속 좋은 경기를 해주고 있는데 워낙 박수혜 선수가 경기 감각이 좋으네요. 네, 오늘 퍼트감이 굉장히 좋아서 롱퍼팅도 많이 성공했고요. 네. 네, 버디가 많이 나와서 두 선수 모두 잘하고 있는데요. 월등히 더 잘하고 있습니다. 14번 홀인데요. 세 번째 샷입니다. 이거는 좀 많이 비껴나갔죠. 반면에 송민경 선수는 쉽지 않은 거리에 버디퍼스를 시도를 했고 컨시드 받을 거리였습니다. 들어가야만 4업을 유지하는데요. 오! 이렇게 되면 한 홀을 박수혜 선수가 송민경 선수에게 내주는데요. 송민경 선수의 반격이 시작이 됐습니다. 15번 홀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파4의 306m 내리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장타자들은 워터헤저드에 들어갈 위험이 높기 때문에 3번 우드로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홀 또한 그린이 뒤에서 앞 밑으로 빠르기 때문에 네. 좀 퍼팅도 조금 앞에서 퍼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수들에게는 흐름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조금 전 송민경 선수가 한 홀을 가져오면서 약간 이제 흐름이 왔습니다. 이럴 때 뭔가를 좀 주의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상대방 선수의 이제 약간 흐름이 깨지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잘 이용해서 더 공격적으로 가서 이제 조금만 흐름을 바꿔준다면 충분히 지금도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는 박수혜 선수가 세 홀을 앞서 나가는 상황, 송민경 선수가 세 홀을 추격하는 상황입니다. 송민경 선수의 눈빛이 그 시작할 때보다 훨씬 더 지금 살아있어요. 네, 꼭 이겨야겠다는. 그리고 아주 멀리 나왔습니다. 드라이브를 잡고 지금 아주 과감한 공략을 했는데요. 어제 우측으로 친다 했잖아. 응. 그래서 우측으로 쳤어요. 응. 아, 깜짝 놀랐잖아. 깜짝 놀랐잖아 지금. 그리고 반면에 이제 박수혜 선수는
경기를 조금은 빨리 끝내고 싶겠죠. 그렇죠. 또 골프는 장갑을 벗을 때까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집중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네. 두 선수 모두 페어웨이를 잘 유지를 했습니다. 계속 돌아. 이제 뭐 할게요, 언니? 웃기만 웃기만 웃기면 되죠. 송민경 선수가 이제 94년생이고요. 박수혜 선수가 97년생이니까 송민경 선수가 언니네요. 네, 어머니가 또 운동선수시고 네. 아버지가 체육과 교수님이시네요. 박수혜 선수도 아버지의 권유로 골프를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또 2017년 시즌 신인왕이 또 목표라고 합니다. 네. 89 88 몇 번? 48도가 났겠지. 48! 신인왕은 평생 한 번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저도 정말 받아보고 싶었는데 그때는 전 아니었나 봐요. 해설위원 신인상은 어떨까요? 네. 전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피치 웨지를 선택을 했고 89m가 남겨져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지금 그린 주변으로 해저드가 있는데 과감하게 잘 붙였습니다. 조금 커도 괜찮고 조금 짧아도 괜찮고 피니치 무난하다. 그치? 약간 바람만 조금. 지금 짧은 거리지만 앞에 그 워터 해저드가 있기 때문에 네. 또 선수는 또 짧으면 해저드에 들어간다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부담이 좀 될 거예요. 그러나 2호를 내주면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마 승부수를 던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주 과감한 공략이었습니다. 지금 해저드와 핀 사이로 그린 핀 앞쪽을 공략을 했는데요. 이게 아니면 나 살짝 두껍게 들어간 거 비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정말 해저드만 딱 넘겨서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송민경 선수는 더 이상 홀을 내주면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약간의 모험을 걸고 지금 그 보답을 받았습니다. 많이 안 먹을 것 같아. 언니가 본 데가 제일 많이 본 것 같아. 그러나 오늘 박수혜 선수는 상당히 퍼팅감이 좋은 상황이었고 장은수 선수는 네 미니 선풍기를 가지고 응원을 나왔고 송민경 선수는 박수혜 선수의 퍼시 안 들어가길 바래야 될 것 같아요. 네. 박수혜. 오. 오케이. 감사합니다. 들어가지 않았지만 여전히 위협적이에요. 네, 터치감이 좋습니다. 우선 먼저 컷슈터를 받았고 걸렸나봐. 이제 버디가 들어가면 좀 더 송민경 선수는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그 홀이 될 텐데요. 끝선. 끝선에 태워야 돼요. 언니. 중간에가 솟아있어가지고 비긴다면 뭐 다음 홀로 이동이 또 되겠지만 다음 홀이 또 마지막 홀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금은 그래도 여유를 찾으면서 추격을 좀 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오르막 퍼시기 때문에 과감하게만 치면 충분히 버디도 할 수 있습니다. 버디 들어갔습니다. 집념이 있네요. 네. 송민경 선수의 눈빛이 살아있었는데 또 한 홀을 따냅니다. 이제 박수혜 선수가 투어, 송민경 선수는 두 홀을 추격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이래서 골프가 재밌나 봐요. 이래서 골프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 가끔 맞이를 하셨죠?
그럼요. 저희는 뭐 얼마나 많은 상황이 있었는데요. 연장 나가서 질 때도 네. 뭐 쇼퍼셋을 빼서 질 때도 있었고요. 뭐 굉장히 그 타격이 크죠. 엑스포디요. 나 힘내고 있어.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승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16번 홀에 선수들이 와 있는데 16번 홀은 그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린이 3단 그린이어서요. 뒤에서부터 밑에까지 엄청난 내리막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홀은 핀보다 짧게 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홀이 워낙 꺾여 있어서 선수들이 그 투어는 좀 불가하고요. 지금 세 번째 샷입니다. 짧은 거리인데 지금 3온을 시키지 못했어요. 좀 안전하게 퍼터 해야겠다. 이제는 네 번째 샷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송민경. 오! 거의 들어갈 뻔했네. 와, 칩인 버디를 할 뻔했습니다. 컨시드를 받았겠죠. 지금 박소혜 선수는 버디 기회를 맞고 있는데요. 들어가면 경기는 끝납니다. 공이 쓰질 않아요. 내리막이 그 정도로 심하다는 거죠. 네. 생각보다 많이 지나갔고요. 아, 이게 3퍼스를 했군요. 퍼팅을 잘하는 박수혜 선수가 3퍼스를 했는데 앞서서 이정 해설위원이 이 홀의 그린이 상당히 어렵다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결국은 이 홀의 그린이 박수혜 선수의 발목을 잡았네요. 송민경 선수가 원 다운까지 추격을 했습니다. 참 역전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보입니다. 네, 송민경 선수가 세 홀 연속 이겼어요. 자, 이제 다시 승부홀이 된 파3 17번 홀인데요. 핀까지 142m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앞쪽에 해저드가 있고 그 위에 벙커가 있죠. 네. 조금은 까다로워 보이는 파3인데요. 핀이 또 앞핀이어서 아마 선수들이 부담이 될 겁니다. 거기에 해저드 쪽으로 약간 핀이 붙어있어서 선수들 과감한 공략보다는 조금 안전한 공략이 낫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조금 길게 치는 것이 네. 해저드를 피하는 길이죠. 139. 자, 과연 송민경 선수가 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경기를 올스퀘어로 만들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두 선수가 아주 흥미진진한 경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늘 루키 챔피언십이요. 1회 때 항상 이렇게 그 양상이 갔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어떤 선수가 이렇게 압도하다가 결국 그 추격하던 선수가 거의 따라잡는 그런 양상이었었는데요. 네. 또 그런 게 또 매치 플레이의 묘미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17번 홀의 티샷. 너무 안전하게 공략을 했을까요? 네. 핀에선 좀 멀어 보이는 위치인데요. 지금 그러나 박수혜 선수의 얼굴에서도 약간 여유 있는 웃음 그런 미소가 좀 사라진 상황이에요. 그러나 박수혜 선수는 이 홀에서 좀 경기를 끝내고 싶겠죠. 승부를 좀 던질 것 같습니다. 네, 아마 핀 보고 공략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6번 아이언. 그러나 선수들이 이제 핀 앞쪽에 있는 해저드가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저렇게 조금 안전한 공략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 네, 너무 안전했죠. 매치 플레이 치고. 네.
언니 제대로 섰어. 다시 한번 선수들의 퍼팅 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8일 동안 펼쳐진 접전인데 8일간의 일정을 다 소화해야만 LPGA 투어 출전권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백스윙 아주 좋고요. 네, 내려와서 임팩트 하고 나서 팔로우스루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미스를 했죠. 네, 박소혜 선수도 백스윙까지는 좋고요. 네, 박소혜 선수는 치는 순간 왼쪽 하체가 빠졌기 때문에 네. 조금 깎여 맞는 현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미스를 또 같이 했죠. 그러니까 두 선수 모두 부담감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그 나오는 어떤 템포 리듬감이 약간씩 깨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는 그린에서의 퍼팅 싸움입니다. 많이는 없을 것 같아. 그래도 좀 봐야 돼요, 언니. 두 선수가 거의 같은 거리이기 때문에요. 네. 보여요? 누가 더 핀 근처에 잘 붙이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따면 슬라이스인데 굳이 안 봐도 돼. 이제부터는 작은 실수도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강한 집중력이 좀 필요할 텐데요. 또 이 롱펏은 넣는다는 것보다는 얼마나 가까이 붙이느냐 거리감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먼저 송민경 선수가 시도합니다. 스피드 좋은데요. 아 이게 조금 핀 쪽으로 오면서 좀 제어력을 가졌는데요. 지금 이렇게 되면 박수혜 선수는 송민경 선수의 그 스피드를 감안을 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기보다 좀만 더. 근데 홀컵 쪽에선 살짝 알아? 이렇게요? 아니 홀컵 쪽에서 라이가 없어. 그 있으면 흙이야. 중간에 이렇게 라이를 타면서 훅을 먹고 가. 이럴 때는 정말 그 먼저 퍼스를 하면 주의하는 선수가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박수의 과감한 스트로크 들어가면 경기 마무리가 되는데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컨시드를 받았어요. 와, 거의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방향감이 너무 좋았고요. 뭐 거리감도 좋았습니다. 네. 중요할 때 집중력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이쪽인데. 송민경 선수도 이 팟펏을 꼭 성공을 해야 되겠죠. 마지막 홀까지 경기를 끌고 가야 될 텐데. 아니, 저는 많이 안 끝은 좀 많지. 네? 끝은 많아요. 안쪽 정도만 볼까? 네, 안쪽. 아마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참 저 정도 거리가 저희가 항상 중계할 때 얘기하지만 애매한 거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렇죠. 지금 한 두 발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저 정도 거리가 선수들한테는 가장 애매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나가지 않으면 더 이상 의미가 없으니까 지나갈 네. 수 있도록 과감해야죠. 네. 송민경 과연 자 과연 들어갔을까요?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홀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홀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홀을 지나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박수혜 선수가 1차전 승리자가 됩니다. 가장 먼저 12강전에서 박수혜 선수가 승리하면서 8강전에 안착합니다. 박수혜 선수가 한때 4업으로 여유있게 앞서 나가면서 경기가 조금 일찍 마무리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송민경 선수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경기를 펼쳐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송민경 선수도 참 잘해줬습니다. 그러나 박수혜 선수 경기가 더 좋았던 것이겠죠. 네, 두 선수 모두 좋았는데요. 박수혜 선수가 오늘 그 마지막에 3퍼 두 개 빼고는 정말 네. 잘했어요. 저는 이 두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지난해 디오픈 경기가 생각이 났는데 미켈슨 선수가 잘해줬는데 헬릭스 텐슨 선수가 더 잘해줬거든요. 네, 그럼요. 네. 자, 결국은 오늘의 헬릭스 텐슨 선수는 박수혜 선수였습니다. 제4회 캐리어컨 머니투데이 방송 레이디스 루키 챔피언십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딱 긴장이 됐었는데 그래도 이제 동생이 서포트해준 동생이도 평정심 찾게 잘 해줘서 옆에서 많이 도와줘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일단 체력적인 부분을 좀 컨디션 조절이 일단 제일 먼저인 것 같고요. 그리고 퍼터 이제 서포터를 좀 더 집중력 있게 해서 잘 공략 라이 잘 봐서 본대로 잘 친다면 또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